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바로 SUV의 지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SUV의 지존, 어떤 차량이냐? 바로 벤츠 신형 GLE에 대한 내용입니다. 벤츠의 SUV의 거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GLE 모델이 바로 공개가 되었어요. 바로 신형 GLE가 공개가 되었는데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안 돼서 언제 출시될지는 미정이지만 제가 알기로 내년 한 중반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모습이 공개가 됐고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가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전 모델 대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오늘 이러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워낙 요즘 SUV 시장이 정말 뜨거워요. 소형뿐만 아니라 중형, 대형, 그리고 풀사이즈 SUV까지 모든 브랜드들이 SUV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GLE 모델을 완전 풀체인지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는 이렇습니다. 목차는 GLE, 풀체인지 신형 GLE의 주요 특징과 그리고 GLE는 어떤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출시를 하는지, 그리고 GLE 익스테리어의 특징과 GLE의 인테리어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GLE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완전히 새로워진 얼굴과 동급 최강의 완전 럭셔리하고 완벽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외관에 대한 호불호는 약간 존재합니다. 다만 인테리어에 대한 호불호는 불호가 거의 없어요. 인테리어는 거의 완벽한 수준입니다. 익스테리어야 뭐 항상 신차가 나오면 아반떼도 그랬고 벤츠 CLS도 그랬듯 호불호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두 번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는 파워트레인이 특징이에요. 제가 앞전에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던 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신형 GLE에도 적용이 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어떤 건지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차량에는 12V짜리 배터리가 들어가요. 근데 그 배터리가 여러 가지 원래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이제 혼자서 요즘 뭐 전자장비들도 그렇고 뭐 반자율주행이나 그런 오토스탑앤고 같은 그런 배터리가 혼자 견뎌내기엔 좀 힘든 그런 기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크게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구조를 완벽하게 바꾸지 않고 제조사들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최대 효율을 내고자 48V가 12V의 4배에 해당하는 48V의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서 더 효율을 높이고 더 출력도 높이고 그렇게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국산차도 그렇고 수입차 내년에 나올 아우디 A6, A7 그리고 벤츠 CLS와 E클래스에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차를 구입할 때 아,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어떤 시스템이구나를 알고 이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알고 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새로운 이제 서스펜션인데 그 서스펜션 이름이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는 새로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스펜션은 뭐냐? 원래 벤츠가 에어매틱 서스펜션을 꾸준히 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어매틱 서스펜션에서 한 단계 더 진보된 서스펜션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또 다른 더욱더 진보된 서스펜션은 이제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고 해서 S클래스 후륜 모델에만 들어가서 이제 그 카메라가 전방에 있는 그런 지면의 상황이나 정보를 읽고 서스펜션을 전달을 해줘서 거의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서스펜션도 MBC라고 해서 매직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이 있었는데 이번 신형 GLE 모델에는 또 색다른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서스펜션이냐면 잠시 후에 제가 익스테리어 설명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네 번째는 MBUX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MBUX가 뭐냐? 이제 벤츠는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터치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모니터가 터치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이제 그런 오너들이 갖고 있었는데 MBUX는 이제 터치가 됩니다. 벤츠가 이제 터치가 되고 이제 음성으로 뭐 하이 메르세데스 이렇게 얘기하면 안녕 벤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오케이 구리나 뭐 시리처럼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래서 날씨 정보나 뭐 음악이나 뭐 내비게이션도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터치가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MBUX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됩니다. MBUX는 이제 Mercedes-Benz User Experienc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벤츠를 타는 그런 오너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GLE의 파워트레인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나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출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해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GLE 350 4기통 디젤과 6기통 디젤이 출시된다고 해요. 일단 디젤 차량을 많이 없애는 추세지만 그래도 SUV에는 거의 디젤이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가솔린보단 연비도 좋고 힘도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형 GLE에는 이제 디젤 엔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솔린과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같이 적용이 돼서 그 네이밍은 GLE 450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G 트로닉 트랜스미션 9단 자동 변속기 벤츠가 계속해서 적용해오던 9G 트로닉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렸던 그 새로운 서스펜션이죠.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는데 그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제가 써놨는데 4개의 서스펜션이 모두 독립적으로 그런 스프링의 댐핑이나 그런 압력을 계속해서 조절을 한다고 해요. 네, 이 서스펜션은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모래사막이나 그런 오프로드 상황 시에 갇혔을 때 굉장히 빠르게 그 헤쳐나올 수 있도록 4개 서스펜션이 각자 역할을 해서 그런 험로나 그런 모래길, 자갈길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데 굉장히 놀라운 서스펜션이에요. 그렇게 막 들썩들썩 하면서 막 움직이면서 스스로 빠져나오는데 정말 이것도 굉장한 기술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GLE가 나오면 꼭 한번 타보면서 이 서스펜션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후에 런칭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AMG 모델은 이제 GLE 53 모델과 GLE 63 그리고 GLE 63S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준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트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국내에도 분명히 디젤이 들어올 거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GLE 350도 들어오고 GLE 450도 들어오고 GLE AMG도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네, 이렇게 GLE는 지금 해외에서 GLE 350, GLE 450, 그리고 AMG 모델 3가지 이렇게 현재 트림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GLE 350과 450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림 이렇게 모델별로 들어온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GLE 익스테리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클래식한 SUV의 전형적인 측면 레이아웃을 유지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신형 GLE의 옆모습을 보면 이전 앞세대의 GLE 옆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 C필러의 라인도 굉장히 흡사하고요. 옆모습은 사실 풀체인지지만 어느 정도 레이아웃을 유지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옆모습 유지한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면부와 후면부는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일단 전면부 후면부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데 전면부는 약간 그 벤츠가 요즘 추가하는 그 두 개 주간 전조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써놨지만 기본 트림과 AMG 라인이 또 구분되어 있어요. 항상 벤츠가 그렇듯 벤츠는 AMG 라인을 출시를 합니다. 확실히 AMG 라인이 훨씬 더 멋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테일램프가 좀 약간 차 크기에 비해 약간 작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약간 그 쿠페형이나 뭐 CLS와 비슷한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저는.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전 후면 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벤츠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혁신적인 디자인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계승하고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단계별로 차량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와 놀랍다 정도는 아닌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브랜드가 벤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헤드램프에는 이제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 어시스트라고 해서 기존의 E와 S클래스에도 적용되어 있는 멀티빔 LED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를 밝혀주는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최대 650m까지 밝혀줍니다. 그래서 그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게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이 적용돼 있어서 그 전면부에 있는 그릴 안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엠블럼 있잖아요. 엠블럼이 레이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요즘 차량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기저항계수를 0.29까지 낮췄어요. 0.29는 거의 세단 정도의 공기저항계수인데
이번 GLE 풀체인지 모델이 무려 공기저항 개수를 0.29까지 낮췄다는 게 또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전에는 0.3이었는데 0.1 내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공기저항 개수가 낮으면 어떤 부분에 이점이 있느냐? 일단 공기저항 개수가 낮다라는 거는 앞으로 달릴 때 공기의 저항을 많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속도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연비 향상의 효과도 있어요. 아무래도 바람을 G-Wagen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각이 서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맞으면 그만큼 동력 손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저항 개수가 낮으면 이렇게 유려하게 바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이 있죠. 이렇게 GLE 신형 풀체인지 모델은 이런 익스테리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형 GLE 인테리어에 대한 특징인데요. 인테리어가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완전 다 바뀌었어요.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고 럭셔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드릴 부분이 많은데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바뀐 게 한눈에 보여. 이전 모델을 딱 보면은 그 벤츠의 정말 그 전형적인 그 번호판 누르는 거 있잖아요. 키패드.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왜 안 없어지냐, 빨리 없애라 라고 했는데 드디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의 향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게끔 완벽한 인테리어 풀체인지를 이뤄낸 모델이 신형 GLE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MBUX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터치도 되고 음성으로 조금 더 쉽게 그런 기능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게 송풍구를 보면 가장 그 특징이 한눈에 딱 보이는 게 그 중앙 4개의 송풍구입니다. 4개의 송풍구가 이렇게 직사각형 모형으로 딱 들어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차가 넓어 보이고 굉장히 또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벤츠가 뭐 3개씩은 했었는데 4개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디자인한 거는 또 이번 신형 GLE가 최초로 적용된 부분이고요. 일단 송풍구가 굉장히 특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디자인은 뭐 크게 변화를 주진 않았습니다. 기존 모델들과 거의 흡사한 디자인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어 시트를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이 전동이 적용됐다는 게 또 SUV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동으로 손쉽게 접을 수가 있고 또 이번 GLE는 옵션으로 7인승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5인승이었지만 옵션으로 넣으면 7시트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한국에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5시트로 고정돼서 나올 것 같아요. 뭐 추가하면 할 수 있겠지만 거의 한국에서는 인디오도 잘 안 받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GLE는 5시트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2대4로 폴딩이 가능한 2열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12.3인치 듀얼 와이드 스크린이 적용이 돼서 현재 E와 S클래스 그리고 CLS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조작, 그 왼쪽 하단의 로터리 타입의 헤드라이트 조작 버튼과 그리고 그 방향시등 그리고 그 칼럼식 기어 이 디자인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 앞전의 모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모두 다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의 그런 뭐 소재나 그런 걸 보시면 굉장히 메탈 소재로 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거의 S클래스 못지않게 고급스러운 소재와 디자인을 가졌다는 게 또 이번 신형 GLE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커맨드 컨트롤 조작 버튼이 원래는 이 다이얼이었잖아요. 이 다이얼이 사라지고 완전한 그냥 터치패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좀 간소화되고 간편해지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전형적인 SUV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가 볼록 올라와 있어서 오프로드에서 조금 더 그립감을 높여줘서 움직임을 이제 좀 줄여주는 그 손잡이가 볼록 올라와 있는 게 또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안에 굉장히 버튼들이 깔끔하게 또 잘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4가지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SUV지만 아름답고 럭셔리하고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신형 GLE가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까지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휠베이스, 승객이 앉아서 느끼는 그 휠베이스가 80mm가 더 길어져서 조금 더 거주성을 높였습니다. 원래도 넓었는데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GLE 인테리어의 특징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고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너무 멋지다,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확 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만 보고도 너무 사고 싶은데 분명히 1억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좋지 않은 1억이 넘기 때문에 또 네, 돈을 좀 열심히 또 모아봐야겠죠. GL이 살려면 너무 멋있는 차가 너무 많아요. 사고 싶은 차도 너무 많고 그게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이렇게 GLE, 해외에서 공개된 신형 풀체인지 GLE에 대한 주요 특징과 파워트레인 그리고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SUV 시장이 대세기도 하고요. 그리고 GLE는 계속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판매량을 이뤄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역시나 잘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잘 나온 차량입니다. 실물로 보면 분명히 더 멋지고 예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내년 한 중반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은 꼭 한번 타보고 만져보고 싶은 차량 중에 하나가 바로 벤츠의 신형 GLE 모델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신형 뭐 벤츠 SUV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GLE가 내년에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 내년에 GLE가 나오기 때문에 뭐 차량 변경 구매 고려하는 그런 타이밍에 있어서 좀 GLE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분명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GLE 쿠페 모델도 나온다고 해요. 완전 풀체인이 돼서. 그래서 내년에는 GLE가 나오고 2020년에는 GLE 쿠페 모델도 나온다고 하니까 쿠페 모델 기다리시는 분들은 2년만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쿠페 모델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GLE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